사람 중심이라는 게 너무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. 자연 상태에서 뭐 사람보다 더 중요하거나 또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식물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뭐 사람을 등한시하자 이게 아니라 균형점을 찾자는 게. 열 마리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 저희 동네 공사장 주변에 아이들도 챙겨주고 있습니다. 학생들한테 영어 가르치는 학원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명한입니다. 처음 기르게 된 건 제가 키우던 개가 한 18년 키웠는데 죽고 나서 한 2년 동안 이제 아무 동물도 키울 생각이 없다가 이제 한 마리 이제 구조된 새끼 고양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개를 10년 전에 한번 입양을 받고 키우게 된게 개가 돼서 그 뒤로도 어떻게 좀 길고양이들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거의 구조된 애들 키우다가 저기 공사장 주변에서 네 번째 고양이 개를 입양하게 됐는데 개가 여기서 새끼를 낳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열 마리까지 된것 같습니다. 세 번째까지 구조된 애들 또는 뭐 직접 구조하거나 이런 애들 키우다가 이제 네 번째부터 공사장 주변에서 구조되거나 뭐 그런 고양이들 키우게 됐습니다. 아예 첫 번째 고양이가 JT라고 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가 보리입니다. 쌀 보리할 때 보리.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장애묘인데 눈이 하나 있거든요. 그래서 걔는 콩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네 번째가 티티. 다섯 번째가 여기 와서 새끼 놓은 페페. 여섯 번째가 그 페페의 아이인 모리, 모비, 그리고 저 올페라고 여기 같이 있는 고양이입니다. 또 마지막으로 구조한 게 밥이라는 친구, 그리고 밥하고 같이 있던 리모라는 고양이를 마지막으로 구조했습니다. 반려동의 그 입구 쪽부터 재개발을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 중이고 제가 공사장 주변에 한 4년 동안 밥 주면서 느낀 건데 공사장 근처에 원래 이제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던 경우는 이제 공사 현장의 주체들이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애들 안전하게 이동도 가능하고 또 생명도 살릴 수가 있더라고요.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새끼를 공사장 안에 놓습니다. 그러면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그게 공사가 지체가 되고 공사장 안에서 이제 고양이가 또 기계를 잘 모르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안전하게 애들을 이동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는 게 제 생각에는 오히려 또 공사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. 급식소를 조금씩 옮겨야 되거든요. 그래서 공사장 가면 이제 아주 높은 펜스를 치기 전까지 고양이들이 이제 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전까지만이라도 이제 급식소를 좀 옮길 수 있게 좀 허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은 고양이들이 펜스가 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. 조금 고립된 상황이었고 일상이 거의 정지된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 일상에 조금 그나마 생기가 있는 공간이 또 고양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들이었거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위로도 많이 받고 또 힘든 시기 잘 견딜 수 있었던 약간 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저도 키워보고 알게 된 건데 고양이 성격이 너무 틀려가지고 보통 이제 품종별로 얘기를 하지만 같은 뭐 품종이나 이런 경우에도 성격이 너무 극과 극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알게 되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. 아까 티티라는 아이는 사람 손을 전혀 안 타는 아이인데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저한테 조금 이제 다가와서 이제 발을 스치고 지나가고 뭐 이렇게 좀 부비부비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알기까지 이제 사람도 비슷한데 저 고양이도 시간 이런 게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걸 알게 될 때 좀 되게 반갑고 기분이 좋았습니다.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애완동물이라고 안 하고 그냥 반려가족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얘들 인연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책임감 같은 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열 마리가 적은 숫자도 아니고 지금 뭐 금전적 비용이나 또 시간도 같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때는 이제 저도 업이 어려운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버티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되게 힘들었는데 정서적으로 상당히 위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런 어려움을 좀 버텨내신 거예요? 예,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좀 넘어서
많이 키우다가 이제 제일 안 좋은 상황이 이제 6위나 이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키우기 시작할 때부터 단단히 좀 각오를 하고 좀 키우는 편이었습니다. 일단 뭐 비용을 최대한 아껴 써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 비용을 줄이거나 기존에 좀 돈을 축적했던 걸 좀 써야 될 때는 써야 되는 경우, 특히 이제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비쌌거든요. 지금은 이제 나이가 조금 되다 보니까 노묘 때 생기는 질병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최근에도 이제 밥이랑 고양이가 변비 때문에 명절 때 아팠었거든요. 내색이나 이런 걸 전혀 안 하니까 집사가 평소에 하는 일상에서 뭐 루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조금 잘 안 보이거나 좀 확실한 방법은 이제 대소변을 맨날 보시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 처리하면서 약간 좀 다른 점 있으면 빨리 캐치를 해서 진단을 받는 게 제일 좋다라고 들었습니다. 이거 좀 찍으시는 거예요? 일단 재개발 현장에 제가 많이 봤는데요. 이분들이 이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 한 가지 목적만 갖고 계신 것 같아요. 아파트 빨리 짓고 이제 빨리 분양시키는 거. 근데 고향 입장에선 여기 살던 거의 고향이나 마찬가지거든요. 제가 본바로는 철거를 해도 밤에는 여기로 또 갑니다. 가림막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제가 사진도 많이 찍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. 저도 이제 반대하신 분들 좀 많이 만났고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래도 좀 사람이 먼저 아니냐 그렇게 하시는 걸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. 이거를 감정 대 감정으로 싸우면은 솔직히 이제 해결책을 찾기 힘들더라고요. 조금 평소에 생각하던 건 이제 사람 중심이거나 이제 사람이 먼저라면 이끄는 리더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사람 중심이면 그에 맞는 뭐 책임에 관한 얘기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분들이 좀 아쉬운 거는 고향이 싫어하는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작은 혐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거 외의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. 내가 싫어할 권리 있는 거 아니냐, 좋아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랑은 어떻게 좀 제가 감정적으로 이걸 어떻게 바꿔놓겠다는 생각은 할 수는 없지만 사람 중심에서 약간 좀 벗어나면은 자연 상태의 어떤 최소한의 균형 같은 게 있더라고요. 길고양이도 있고 또 뭐 쥐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다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균형점을 좀 찾아서 저희가 이제 최소한의 균형점을 찾게 도와주거나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뭐 그 정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용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이미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설득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. 싫어한다는 게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그냥 싫어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신다면 그걸 바꾸기는 쉽지 않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 건강이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. 근데 실제 놀이터 가면 아이들은 또 동들하고 놀고 있습니다. 길고양이들하고. 그냥 뭐 아이들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생각을 전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사람 중심 얘기는 하는데 항상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다치는 건 자연이 뭐 개발되거나 아니면 뭐 주변 생물들, 동물들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자원 차원에서 방치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사람 중심이라고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저는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. 금거나 논거 책도 좀 찾아보고 싶고 그 사람 중심이라는 게 너무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꽃보다 더 아름답다 이런 것들이 어떤 사고를 형성하는 그런 미사일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연 상태에서 뭐 사람보다 더 중요하거나 또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식물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뭐 사람을 등한시하자 이게 아니라 걔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고양이가 싫어서인지 아니면 캣맘이나 캣떼디가 싫어서인지 사람과 사람은 또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. 제 생각에는 뭐 싫어하는 그 생각을 그대로 남겨두기보다는 부산이라는 환경에 동물들하고는 떼어놓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산도 많고 새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조금씩 바꿔가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이제 고양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걔들의 일상이나 이런 걸 좀 보다 보면 걔들도 힘들 때 이제 사람처럼 좀
공감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출산하고 어미가 이제 새끼 살리려고 아주 애를 쓰는 경우나 또 야생의 상태에서 이제 서로 다투거나 이런 경우도 보다 보니까 사람 사회와 뭐 완전히 다른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주변에 있는 뭐 동식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 이런 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. 주변에 일단 고양이가 존재하는 건 현실입니다. 현실이고 얘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게 뭐 작은 관심만으로도 좀 그렇게 도움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. 캣맘 분이나 캣데디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TNR을 실시하시고 사료를 주시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깨끗이 관리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대신에 그분들이 좀 책임감 가지고 고양이들을 잘 보살펴서 저희 뭐 이웃 같은 일원으로 대할 수 있게 그런 좀 아량 같은 걸 베풀어 주면 서로 이제 약간의 책임을 더 갖고 이렇게 뭐 서로 미워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. 혹시 북한에서 종류가 더